자, 이번 시간은 제 2편, 보일러 어, 구조학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1편에서 열역학 하고요, 유체역학을 이제 스타디 했는데, 에, 그, 그게 이제 기본이라고 이렇게 해서 하긴 했지만은, 에, 그 기본적인 것을 좀 넘어선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 기본에 기본만 충실히 하시고요, 그좀 어려운 부분은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에, 안 나오고, 이제 그, 본론에 들어간 것이 바로 요 이제 보일러 구조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본격적으로 이제 스타디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 시간은 제 1장 보일러의 종류 및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보일러의 종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되어져 있는데 보일러의 정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일러 보일에다가 이제 ER 붙여서 보일러가 이제 된 거죠. 연료를 연소시켜서 발생된 열을 이 압력 용기 속에 물에 전달해서 온수 고온 고압의 증기를 발생시키는 장치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뭐 보일러에 대해 정의 대해서 묻는 뭐 시험 문제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것을 어, 이해를 이제 해, 하셔야 되는데 에, 이러한 그 장치 기계 장치들 중에 하나잖아요. 에, 기계라는 것은 어떤 장치라는 것은 사람의 에? 사람의 특성을 혹은 사람의 특성에서 사람이 어떤 것을 하는데 한계가 있는 걸 넘어서는 거 동작하는 것은 사람에서 온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도 사람의 비유해서 하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뭐냐 연료를 연소시켜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연료, 음식물로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음식물, 연료. 이거 음식물이다. 사람으로 얘기하자면, 자 음식물을 연소시켜서 연소는 뭐죠? 소화. 우리 사람으로 얘기한다면. 소화시켜서 발생된 열을. 자, 열을 이제 공급해가지고 이런 게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자, 여기서 열. 이 열이 뭐냐. 바로, 어, 영양, 영양분? 이라고 이제 생각하셔도 됩니다. 비유하자면, 열을 압력 용기 속에 물에 전달하여. 여기 이제 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바디. 자 인간의 몸, 바디, 바디 이 뭐예요? 이뭐 음식이 들어가면은 여기서 잘 씹어가지고 딱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위를 통해서 위가 딱 지나가면서 아, 위에서 음식 지나가면서 십이지장 이렇게 가면서 구조 잘 아무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가면서 소장이죠 소장. 소장이 굉장히 길, 길어요. 막. 거기서 뭐예요? 영양분을 흡수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대장에 가면 이제 그, 그 영양분 흡수하고 나면 찌꺼기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간단 말이요 그래서 이 바디 상태가 상대 중요하죠. 인간 사람도 얘도 마찬가지야. 사실은 자그자 그래, 자, 봅시다. 압력 연기 속의 물에 전달하여 온수 및 고온 고압의 증기를 발생시키는 장치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용도에 따라서 온수 보일러는 온수 대부분이 증기죠. 스팀, 그래서 온수 경우에 따라서 온수 또는 어, 증기, 증기인데 얘가 고온 고압의 증기라는 거죠. 예, 이 상태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발생시키는 그런 장치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보면은 제가 연료를 음식 미라고 했죠. 자, 연료를 음식 미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음식물을 아무거나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음식물 중에 음식물 아닌 거 먹으면은 탈 나잖아요. 탈. 배탈 나는 거예요. 배탈. 배탈. 어, 상한 음식을 먹는 데든지, 상한 거라든지, 아니면은, 에, 그, 상하진 않더라도 그외 그, 맞지 않는 그 뭔가가 이 음식에 맞지 않는 음식들이 있어요. 어, 예를 들면 술 같은 거죠 술. 어, 술은 얘는 어떻게 보면 고급 음식일 수도 있는데 얘는 많이 먹으면 안, 안 좋죠. 이게 약으로도 쓰고 저 옛날에 보면은 어, 그리고 약으로도 쓰고 이렇게 잔치 때 이렇게 쓰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많이 먹으면 약을 남용하는 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약간 먹어야지. 안 먹든지 약간 먹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뭐를뭐 뭐뭐 담배도 있다 뭐 상당히 안 좋은 거죠 음식물은 아니지만 기호식품이죠 뭐안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 연료 그러니까 연료였죠 보일러에서도 연료 상태가 안 좋아 그 연료 같지 않은 연료 이런 거를 받아가지고 연소시킨다 그러면은 제대로 그 뭡니까 여기 나오는 게 이제 이거 나오죠 에타 에타라고 보통 안 읽죠. 효율, 이렇게 하죠. 효율. 효율이 좋진 않죠. 연소효율이. 예. 그러면 출발 상태가 안 좋으면은 결과물 당연히 안 좋습니다. 맞죠? 예. 자, 근데 출발 상태가 좋았어. 출발이 좋으면 끝에가 좋으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출발이 좋은 것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 보세요. 여기 상태. 예, 출발이 좋았어. 근데 얘도 있잖아요. 이게 좋은 게 들어가도 여기에 맞는 연소장치가 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상, 그러니까 연소장치 자체도 뭐예요? 상태가 좋아야 돼. 그다음 에 압력력에 바디에 받아들이는 자체도 상태가 좋아야 돼요. 그럼 뭐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관리를 잘해야 된다. 관리, 관리, 관리를 잘하고 이게 운영을 잘해야 돼. 운 온... 0이라는 건좀큰 의미고 기기를 다룰 때 이제 운용 쓴다 이런 거죠 잘 해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에, 상태 조, 좋게 그러니까 좋은 게 들어가서 좋은 게 인풋이 들어가서 이 뭐예요 이 과정 이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게 일종의 이제 안에서 들어온 게 프로세스란 말이죠 그럼 아웃풋이 잘 나와야 돼요. 자, 그럼 아풋이 잘 나오는 거는 우리가 효율로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효율로도 평가하지만은 이 아풋이 나온 거, 어, 뭐 그, 우리가 음식 먹으면 찌꺼기 나오잖아요. 그럼 인간 같은 경우는, 음, 아, 이거 뭐 강의 시간에 얘기해서는 그런데, 뭔가, 예, 네, DUNG가 나오죠. 예, 네, 이거. 어, 이, 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이 상태를 보면은 건강상태를 알죠. 예, 네, 그런 식으로 이 보일러도, 보일러도 결과물로 된 그런 부분을 봐도 어, 이 보일러의 상태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막, 여기 쭉 나왔는데, 예, 아, 이제 연소 쪽에서 보면 완전 연소가 됐다. 예, 네?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우리 인간으로 또 연결되는 게 c o 이런 거 있죠. 이거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 이 일산화 탄소 산의 독가스. 또는 물의 상태가 상당히 좋았어. 상당히 좋다 그러면 이 나온 것도 깔끔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 음식 먹는 것도 뭐 고체다, 액체다, 기체다라는 이제 다름 다르, 다르단 말이에요. 보일러는 기체 먹었을 때가 제일, 기체로 연소했을 때가 연소 상태상 제일 좋은 연소가 되,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보면은 만약에 이제 나왔는데 스케일 이런 게 나왔어. 스케일. 뭐 찌꺼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막 나오고 막 거름이 나왔어. 이러면 아, 이 상태 가안 좋네. 연섯 쪽에. 이게 볼수볼 볼 수가 있죠. 예. 뭐 그런 거 등등 해 가지고 실제로 예, 잘 먹고 잘 프로세싱 되고 잘 나오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 보일러를 제가 인간의 몸하고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내용이 나와도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몸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제가 막 얘기 드렸잖아요. 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우리 그 기관지 있죠. 기관지하고 식도 얘기하는데 갑자기 물어보면 잘 몰라요. 앞에 있는 게 뭐예요? 그럼 기관지인지 식도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앞에 있는 게 당연히 기관지죠. 그러니 어떤 선배하고 얘기하는데 대답을 못그 그 음악 전공하는 사람이었는데 네,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 그렇지만은 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고 뭘 먹고 뭐 이렇게 가고 쭉 보면은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잘 먹고 뭐 햇볕을 잘 쬐고 뭐 이렇게 뭐 뭐죠? 좋은 공기를 마시고 여기서 공기 상당히 중요단 말이에요. 보일러서도 마시고 뭐 운동을 많이 뭐 잘한다. 많이도 오버면 문제가 있죠. 운동. 운동도 이게 운용되는 거있죠얘네들도 일단 모든 기계가 그래요. 돌리다가 안 돌리면은 정지 기간 오래 되잖아요. 그 인간과 마찬가지로 열화 노후화가 빨리 돼요. 그 얘네도 만약에 가동하는데 휴지 기간이 있다고 해더라도 가끔씩 돌려 줘야 돼요. 기계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저는 지금 개괄적으로 해서 도입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을 내 드렸는데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우리 교재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강철점이 주철제로 만들어진 예, 동체 내부에 이제, 이제 뭐냐면 강철제 보일러, 뭐 줄철제 보일러 이런 것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한 때 동체 내부에 물 또는 열매체를 공급하고 열연소열을 어, 이용해서 대기압 이상의 증기 및 온수를 발생시켜서 어, 열 사용체에 공급하는 장치다. 이게 이제 포괄적으로 어, 이렇게 나온 거고, 이건 조금 어, 간단하지만. 핵심어만 간추려서 나온 정의고요. 음, 그리고 또 이런 정의가 있죠. 밀폐된 용기 안에, 요 밀폐된 용기 안에 여기서 이제 압력 용기 이거죠. 물 또는 열원을 넣고 가열해서 온수나 어, 고온의 증기를 발생시키는 장치다. 상당히 간단하죠. 예, 우리가 이제 이, 이 정의를 안 해도 다 알겠지만은 예, 예, 우리가 처음 이제 딱 보일러 들어가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생각을 하면서 해 봤고요. 이러한 보일러에는 세 가지 구성 요소 메인으로 그것을 3대 구성 요소라고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소 장치 있죠, 연소 장치. 연소 장치. 일단 이게 좋아야 되겠죠? 예. 연소 잘 돼야 되니까. 연료를 잘 먹고 잘 연소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본체 이 바디 그리고 부속 장치. 이렇게 세 가지 이것을 보일러의 3대 구성 요소라고 하고요. 자주는 아니고, 혹 가다가, 시험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다음 중 보일러의 3대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주오지진 않지만, 나온다. 자, 이 정도 해 두시고, 자, 이제 보일러의 구성 보시겠어요. 자, 보시면은, 아까 이제 연소장치, 부터 얘기했는데,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본체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연소장치도 출제가 되지만, 본체가 더 출제가 많이 되고 있다. 이런 그래서 연료의 연소율을 이용해서 일정 압력의 증기, 온수를 발생시키는 부분이다. 수부와 증기부로 구성이 된다. 그다음에 연소장치를 보시면, 연소실에 공급되는 연료를 연소시키는 장치다. 예, 고체 연료를 이제 고체 음식물은 고체다 하면은 고체 연료라고 할 때는 이 연소장치를 갖다 화격자라고 하고요. 화격자 장치, 예. 화격자. 아, 이 장치보다는 그냥 화격자. 그다음에 액체 기체, 액체 연료가 있고 기체 연료가 있죠. 이것을 번호라고 합니다. 자, 보일가 사용된다.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고체 연료 장치는 하격자. 액체나 기체 연료 장치는 번호로 분류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부속 장치 및 기기를 보시겠어요? 이것은요, 보일러를 기본적으로 안전, 안전이 중요하죠. 안전과 경제. 네, 안전하게. 네. 그리고 경제적으로 운전하기 위한 장치 및 기기다. 첫 번째 등장하 이제 안전부터 등장하죠. 세이프티. 안전해야 됩니다. 안전 장치에는 뭐가 있냐면 안전 밸브, 저수위 경보기, 방폭문, 가용전, 화염 검출기, 증기 압력 제한기, 전자 밸브 등이 있고 네, 급수 장치. 급수 펌프, 급수관, 급수 밸브, 인젝터, 급수 내관. 그리고 또있다면뭐 탱크, 앤드 급수 탱크, 급수 탱크, 아니면 뭐 응축수 탱크, 뭐이 정도 이런 것들이 던제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에. 급수장치. 그다음에 분출장치, 분출관, 분출밸브, 분출콕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송기장치, 증기내관, 비소방지관기소불리기 주중기밸브, 감압밸브, 증기에도 신축이음 등이 있다. 그다음에 폐열회수장치는 우리가 네 가지를 들수 있죠. 자, 과제 절공. 이 순서가 또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과제 절공. 예. 네. 과열기, 재열기, 절탄기, 공기 예열기 등이 있다. 다음에 통풍 장치, 송풍기, 댐퍼, 연도, 연 돌, 연돌, 연 돌, 연 돌은 연 돌. 아 옛날에 그 제가 정연돌이라는 분하고는 알았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굴뚝이네. 예, 네, 그한 분이 다르겠죠? 그분은 살아계신지 모르겠네. 딴 얘기고요. 자, 연돌, 굴뚝, 통풍계통 등이 있다. 그 다음에 자동 제어 장치가 있어요. 부하에 따른 연료, 뭘 조절해요? 연료, 공급, 공기량, 공기 공급량, 그 다음에 급수량, 이세 가지를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동 제어에 또 종류가 있죠. 그 다음 기타 뭐, 급수처리 장치라든지 뭐, 집진 장치, 그리고 매연 추출 장치 등이 있다. 여기서 이제 개갈초 이런 것이 있다. 이 정도 아시면 되겠고, 또 뒤로 가면은 또 디테일하게 또 살펴보는 내용이 나오죠.